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방송할 시간이 없어서 잠깐 켜봤습니다. 토요일인데 밖에 나와봤는데 뭐 없네요. 산이나 좀 타볼까. 대모산 한 바퀴 하고 오겠습니다. 또 이따가 한 3시 반부터는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간략하게 한 요 정도만. 횡단보도 신호 들어와서 저 이쪽 뒤쪽으로 가면 그거거든요? 대모산? 신호 들어와가지고. 저기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기로 이제 바로 올라가면 이제 대모산이고, 여기로 이제 일로 가면 이제 일월동이고, 일원동이고. 보통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저 옆에 이 차로만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옆에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모산으로 가다 보면 저 위에 있죠. 차 타고 가다 보면 저 위에를 안 보는데 위에로도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넘나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이 그린웨이로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쭉 둘레로 산길로만 서울 한 바퀴를 싹 돌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나라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억지로 이어놨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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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서울 한 바퀴 싹 돌 수 있어요. 둘레길.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산책. 원래 있는 산책로를 조금씩 조금씩 다 이어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강동구도 이렇게 뭐 시작 지점이 있고 여기도 시작 지점이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터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으면은 좀 피해서 찍을게요. 옆에는 차. 이게 느낌이 있어요, 나름. 그리고 이제 이런 데도 이제 보면은 여기 터널 지나가면 창문 내리면 안 되잖아. 먼지가 많거든, 여기. 이런 거 보면 막 벽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먼지가 이게 좀 있어.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봐봐요, 이런 데. 이제 막, 깡패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위급, 여기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눌러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뭐 마적들이나 뭐 아니면 야적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 눌러주는 거야. 비상벨. 혹은 뭐 여기가 뭐 갇혔어, 터널에 막 부서져서. 그럼 저런 거 이제 눌러야죠. 마적들이 이제 여기 장악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터널을 봉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서역에서 이제 쭉 여기까지 걸어오면은 또 이 통로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쭉 가면은 이렇게 나오고 군데군데 이제 비상벨도 하나씩 있고. 근데 나름 느낌이 있습니다. 평상시 뭐 터널 지나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볼 수 있어. 백미러로. 그리고 여기도 그 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문이. 문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나왔나, 못 봤, 아직 안 왔나. 근데 이제 지금 저만 있는데, 간혹 가다 한 번씩 마주칠 때가 있어요. 여기, 쭉 통과하면은 다 나올 때까지 한 번 정도는 만나요. 카메라 앞뒤를 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써? 저 프리즘 라이브로 하는데? 아, 아프리카에 있나 보다. 다음에 프리즘 라이브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프리즘 라이브. 아,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 뭐 CCTV. 아프리카 어플 안 깔음? 깔았는데 저는 이제 프리즘 라이브가 익숙하니까 뭐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이제 하려면은 프리즘 라이브 써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용 그 송출할 수 있는 앱이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이제 그거 쓰니까 아프리카도 연결시킬 수 있네.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쭉 나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무산으로 갈게요. 근데 이거 시작하면 가로로 못 바꾸는데. 가로는 죄송한데 제가 들기가 힘들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양보해야 돼. 뭐야 이거. 둘 중에 한 명은 불편해야 돼요. 재능은 게으른 자의 핑계일 뿐. 와, 이거 지우려면은 부지런해야겠는데? 미친놈이네. 게을러서는 저거 못 지우죠.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건가? 종합예술인가? 재능만으로는 지울 수 없잖아. 재능만으로 못 지우니까 결국 부지런해야 지울 수 있는데? 재능충에게 일침을 하려고. 자, 이렇게 탈출했고. 위로도 가야 되지. 그리고 나 이제 궁금한 게 요거 있죠, 요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게 남아? 이게 남아요? 저 기계도 막 엄청 험하게 다룰 텐데 아무데나 놓고 저 수거하는 비용에 저 어떻게 남아? 저 기계 자체가 비쌀 텐데.
저게 왜 세금이야? 저 업체에서 하는 건데. 지원금이 있어요? 저 업체지. 저 왜냐면 저런 종류 엄청 많아. 막 저런 빔? 빔이라고 써있는 것도 있고 막 무슨 초록색도 있고. 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도 막 안에다 갖다 놔. 그럼 이제 저거 GPS 추적기로 다 와가지고 수거해 가거든. 세상 어디다 놓을 줄 아는 알고 그걸 다 수거해. 수거하는 비용이 뭐 일정 장소에 모여 있으면은 상관없는데 그거 막 하나하나 다 찾으러 다니고 뭐 어디 있을지도 모르고 막 산에 꼬라박아 넣을 수도 있고 막 고장 내고 막 튈 수도 있고 막 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아,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있대. 그렇지, 벌금 있어야지. 너무 막 외진데다 하면 좀 갖다 놔야지. 근데 저거 좀 근데 좀 어떻게 하긴 해야 돼. 막 저렇게 막 아무데나 막 그냥 갖다 놔버려. 그리고 이거 저 정류장도 모여 있잖아. 근데 거기가 원래 그 저런 거 모아놓는 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리를 인도를 막 엄청 막으면서 놓는 데도 있단 말이야. 인도가 넓은 데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인도 좁은 데다 막 저거 막 아득가득 막 이렇게 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따릉이 같은 데도 막 같이 엉켜있고 막 좀 보기 불편한 건 맞아. 와 저거 개멋있다. 저건 뭐 보이나? 느낌 있는데요? 아, 커피 한잔 하고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커피가 없잖아, 그죠? 여기도 두 대 있네? 커피 한 잔 딱 하고 산 가볍게 한번 타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방이 좀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좋은 거는 뭐 화질이나 뭐 딜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채팅을 좀 많이 봅니다. 할 게 없어서 채팅을 좀 더 자주 봐. 사실 저 뭐 할 거 하면은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이제 포더킹 할 때 트위치 잠깐 켰었는데 제목 안 바꾼 지 끝날 때쯤에 알았어요. 아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용비불패 형님 감사합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지나가는 데라 빠르게 지나갈게요. 파리바게뜨 있네요. 파리바게뜨에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나? 없네. 원래는 그거 하려고 했어. 그 둘레길, 산에 둘레길 있다고 했잖아. 그 한 바퀴 딱 도는 거 한 10일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안 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미라클이니까, 미라클 연속 방송이니까 할 수도 있잖아. 한 바퀴 도는데요? 근데 막 힘든 구간이 있대. 그리고 해본 사람이, 내가 그 얘기 하니까 먼저 해본 사람 있거든? 좀 체력 좋으신 분이? 졸라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졸라. 절대 하지 말라고. 특히 두 번째 구간 너무 헬이라고 막.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소프트하게, 코스가 10코스잖아요. 한 코스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고, 다음 날 그 코스에서 이어서 하고, 막 좀 소프트하게라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열흘을 연속으로 빼기는 조금 이제는 힘들어. 이제 복귀하면서 일정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라클 연속 방송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짧게 막 30분 하고 가고 막 이런 날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정들이 이제 하나하나 차기 시작했어요. 파파존스도 그거 파나? 커피 팔아요? 파파존스도? 안 팔죠. 팔겠냐? 아니, 파는 데도 있어. 그 햄버거집 이런 데는. 아, 사람들이 많다, 여기. 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여기다 한번 할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거 많은데? 뭐 하나 사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떼 시킬 거야. 요즘에 그냥 튀겨놓은 통닭 10,000원이면은 엄청 싼 건가? 튀겨놓은 통닭 10,000원이면 싼 거예요? 두 마리에 19,000원. 개싼 거야? 8,000원짜리도 있어? 아, 토마토 쾌감님. 토마토 쾌감 형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오래 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저거 사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큰손 형님, 저거 사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 밥 먹고 나왔는데 나중에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형님 왜 이렇게 읽기 힘들게 해놨지? XX 켄조 XX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유튜브 공지라도 올려줘. 영상으로 했는데 글로 하나 더 남기는 게 나을까요? 아, 유튜브에다가 뭐 오늘 아프리카에서 한다 뭐 이런 걸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가? 유튜브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 커뮤니티까지 여러 번 올리면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본 채널도 올려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절로? 근데 여기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길이 있나? 아무튼 좀 어렵고, 치마를 좀 적극 이용해 주세요. 한 군데로 좀 몰아서 알려드리는 게 좀 저도 편하고, 보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근데 제가 편하니까. 뭐 치마에 그 실사 움짤 많이 올리지 마세요. 심지어 움짤 용량 늘려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 건의 게시판에 계속 계신데 절대 안 돼요. 그 올리면 그 아이돌 그 고화질 움짤 투하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GIF 움짤 투하할 마음이 사라지게 저 화질 딱 거기에 딱 락을 걸어놔야 돼. 그 어? 졸라 비싼 그 대포로 찍은 그 고화질 고화질 그 사진들로 만든 움짤 한 막 20개, 30개씩 막 쏟아내. 글은 많이 써도 돼요. 글은 용량이 별로 안 돼요. 글은 많이 쓰시고요. 고화질. 고화질. 아이돌 사진은, 아,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다른 데다 올리고, 링크를, 이미지, 다른 데다 올리고, 오른쪽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가 바로 뜨거든요? 다른 데다 올리고, 치마에서 같이 보고. 아이돌, 활동하는 거 같이 보면 좋죠. 근데 어딘가에 올려야 하잖아. 저는 영세하잖아요. 저는 팍팍하잖아요. 2024년은 치마, 광고반 글반으로, 점진적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치마로 아니 이득 보는 게 아니고 적자니까. 아 뭐 이득 보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적자는 최대한 안 되게 이제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그쵸?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이제 네이버 카페 카페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그것까진 가지 마세요. 저에겐 꿈이 있어요. 거기까지 근본적으로 가지 마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공감만 해주면 돼. 내가 언제 해결해달랬어? 아, 그렇군요. 힘드시겠군요. 맞습니다. 광고? 반절이면 안 되죠. 4분의 3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발언들이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아, 개 패고 싶군요. 그러니까 자꾸 개 패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형님들의 감정을 팬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라니까. 여기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 아, 여기네. 여기. 자, 여기 어디냐면, 아, 이거 다음에 아프리카 한번 켜봐야겠다. 앞뒤로 하는 거 개편할 것 같아. 프리즘 라이브는 왜 없는 거야? 저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데모산하고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완전 처음 와봐요. 여기는 이 동네가 까마귀가 개 많습니다. 까마귀랑 너구리가 많아요. 사실상 까굴동이야.
자, 이렇게 올라갈게요. 아, 근데 공원이 이어져 있나? 이게 한솔공원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양이다. 아, 옆에 양이들이 모였구나. 아이고. 아, 저기 좀 양이들이 한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모였어.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위로 가면 산 같은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가본 데가 많아요. 원래 동네 산책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다른 데로 많이 가서 여기는 처음 와봐. 그 아까 그 간 데 있죠? 터널. 그쪽으로는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이번도 그냥 방송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오게 된 거예요. 가로방송 다음에 해볼게요. 근데 가로방송이 왜 안 하게 되냐면은 저번에 가로방송 했었거든요. 근데 하려면은 아무래도 셀카봉을 들어야 돼요. 가로방송을 하려면 셀카봉을 들면 어그로가 끌려. 가 차 온다. 어그로가 아무래도 끌려서 제가 이제 좀 찐따기 때문에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치 영상통화하면서 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다음에 한번 그 돌려서도 해볼게요. 원래 그동안 계속 원래 돌려서 했어요. 이거 이렇게는 잘 안 해. 아프리카는 플레이어가 그 유튜브처럼 그 이 길게 꽉 차게 못 안 되나 보다. 유튜브는 되긴 되거든. 근데 아 될 텐데. 아프리카도 쇼츠 때문에. 아프리카도 그 쇼츠 그 뭐라고 그러지? 아프리카 쇼츠는 뭐예요? 명칭이? 캐치. 캐치. 캐치 있으니까 이 양식 있지 않나? 다음에 아프리카 앱으로 가로로 눕혀서 그렇게 해볼게요. 이런 거 보세요. 형님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그 뭐 오사카성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해자야. 갈 필요가 없어요. 대체 된다는 거. 굳이 멀리까지 여행 가지 마시고요. 전 갔지만 오사카성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성 몇 개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 뭐 있지? 하나 까먹었어요. 내가 갔던 데 어디지? 히메지성? 히메지성 아니었고 무식하니까 이게 그 제일 가까운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어디지? 일본? 고쿠라성이요. 고쿠라성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나 아까 보여준 데 느낌 저래. 이렇게, 왜냐면 저렇게 오래된 데는 저렇게 녹조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저 녹조가 아니고 뭐라 그래. 이끼가 있어요.
좀 높이가 다를 뿐이야. 거기는 이제 좀 더 높아. 높긴 높아. 그리고 조금 작은 차이. 성이 없어, 여기는. 거긴 성이 있어, 실제로. 근데 해자만 봤을 때는 할만해. 승부해볼만해. 이쁘잖아. 나 이런 게 좋더라고. 뭔가 도시에서 좀 보기 힘든 이런, 요런 간지. 일본도 막 성을 나중에 지은 거잖아. 옛날에 있긴 있었지만 더 멋있게 리모델링 오지게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 해야 돼. 우리나라도 이제 경복궁 막 계속 짓잖아. 아프리카에 막 유명 BJ분들이 펀딩해서 하나 지어주면 안 돼요? 펀딩해서 하나만. 큰손 형님들하고 합작해서 그 마인크래프트 건물 짓듯이 고쿠라성 같은 거 하나. 아, 그러면은 또 그 뭐야,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만들었대? 아프리카 TV에서 그 BJ들과 그 시청자들이 힘을 합해서 만든대.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측에서 조금 뭐야 보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그죠? 지으려면 고용 창출 있죠? 아프리카에서 시작되는 이제 뉴딜 정책 이제 되는 거죠. 너도 해? 저는 빅 BJ가 되면, 저는 빅 BJ가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아프리카 고유의 어떤 문화라면은, 아, 이런 것도 좀 더 밖에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냥 해봤어요. 그냥 지나가다, 즉흥적으로. 평소 생각은 아니고. 그리고 그 막, 이런 거 막, 한국적으로 짓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문화재 기반으로 이제 짓는 거고, 이런 데 막 만약에 생뚱맞게 짓는다 이러면은 그냥 막 문화재 같이 안 짓고 그냥 되게 개 멋있게 막. 아, 이게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 제 마인크래프트 집 같이.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뭐라 그래요? 동네에 하나 있는 거? 막. 그 명칭이 뭐지? 랜드마크. 랜드마크 짓기. 지금 벌써 그 마인크래프트에 제 집이 이제 랜드마크잖아요. 트위치 마을 가면 한 번씩 보고 가야 되거든요. 일로 올라가는 기어, 일로 올라가는 기어. 공원이. 소영이는 집 보고 뭐라고 하냐고? 아, 소영이 어저께 엄청 재밌게 하는 거야. 마인크래프트를 했거든. 잠깐 시켜줬어요. 걔가 마인크래프트 막 영상은 많이 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진 못했어. 근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마카오톡 서버는 농사를 지으려면 그 흙을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로 서버 그 뭐지? 월드 만들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 알바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베드라운지 농장은 이미 발견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딱 흙 안 사고 해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너 해보고 싶으면 해봐 이러니까 막 하더라고. 근데 마침 사과목님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길래 그 사람들 만나면 인사 꼬박꼬박 하고 대답 잘하고 있어. 그래서 잠깐 갔다 왔죠, 딴 데. 그냥 타자가 느려. 요즘 애들
타자가 좀 느려. 휴대폰이 빨라. 타자 빠른 거는 좀 나이 든 사람들. 아이, 숨차네 여기도. 대모산 기간제 근로자 대기실 시공공사. 아, 이제 왔네요, 대모산. 소영이 기지 지은 거 끝날 때쯤에 봤어요. 잘 지었던데? 근데 걔가 이제 벚나무 판 상자? 블럭? 그거 다 썼다고 어디서 구하냐고 그래가지고 제 건물에 있는 벚나무는 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캐오라고 했어. 걔는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요. 아마 소영이 모르긴 몰라도 어저께 도파민 엄청 나왔을 거야. 자기 뭐 하고 싶은데 옆에서 막 다 해줘. 막 친절하게 설명해줘.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봐줘. 기다려줘. 막 좀 뭐 잘 모르겠으면 막 선택지까지 던져주면서 막 고르기 쉽게 해줘. 그리고 이제 찬이님하고 사과목님이 그걸 되게 잘하시더라고. 내가 그런 걸 못해. 내가, 그리고 제가 어저께 어워즈 했잖아요. 침투브 어워즈. 제가 이제 지난 영상 보는데 졸라 사과시 오는 거야, 진짜. 아, 내가 보면 볼수록 이게 심지어 되게 옛날 영상도 아니고 2023년 영상인데? 그래서 어워즈 때도 제가 말을 했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이 교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동을 잘 몰라, 사람들은. 내가 방송하면서 알게 된 거야. 자기는 한 1에 1 정도 온도로 말하고 있다고 쭉 생각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 3, 4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5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막 1로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송은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왜 제가 자꾸 좀 순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제 방송에서 제가 싫은 부분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나이 들면서 뭐 생기는 뭐 생각의 변화도 있을 거고. 그쵸, 뭐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방송,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하려면 이게 아무래도 기록이 남으니까 확실히 어렸을 때는 이게 생각이나 행동들이 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경험한 게 적고 이러니까, 본 게 적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영상 같은 거를 남으면 이상해지잖아. 그 윌 스미스 그 아들이었나? 윌 스미스가 뭐 했던 발언이었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뭐 어떻게 좀 잘 보호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은 없는 것, 방법은 없고요. 그 있잖아, 그 자기 어렸을 때는 SNS가 없어서 은밀한 병신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걸로 가지고 막 그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런다고.
왜 내가 그걸 왜 느끼냐면은 저 어렸을 때 막 일기장 뭐 어렸을 때 뭐 일화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 추한 것들이 많아. 추한 것들이 많아요. 쪽팔리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촬영이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막 올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흑역사, 혹은 뭐 친구들끼리만 알고 있는 은밀한 흑역사가 온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을 때 그 여파가 지금 저조차도 40살인데 39살 때 했던 행동 보고 와 이건 좀 그런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더 어렸을 때 하는 행동들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제가 막 유튜브 밥 먹고 막 인방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이러지만 좀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좀 부셔야 돼요. 유엔에서 이 제재를 해야 돼. 국제기구에서 전 나라 다 협약을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누군가 제발 우리를 구해줘. 소울트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화질이 지금 좋은 건 제가 안 움직여서 그럴 거예요. 안 움직이면 이 영상 정보가 막 크게 막 안 해도 되니까 안 움직이면 화질이 아마 좋아질 거고 움직이면 이제 막 좀 깨지고. 아, 고향 나 야옹옹 형님, 아이고 고향 야옹옹 형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조건 없어지죠. 이건 무슨 얘기에서 이어진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채팅이 있었고. 아, 아까 그 고양이 형님이 제가 아까 그 도로 건널 때 위험하다고 제가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간 다음에 바로 별풍선 결제해서 쐈나봐요. 고양이 형님, 아이고. 침착맨이 오늘 아프리카 마지막 아니죠? 마지막은 아니고요. 좀 어저께도 말했는데 좀 민망한데 아마 다음 주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일단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거 켜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하면서 아프리카 솔직히 말하면 한 5번도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 트위치에서 있을 때는 타요님 방송도 자주 보고 그랬는데 뭐 안견님 방송이나 이제 안 갔는데 아프리카 하고 이제 멀어 이제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하면서 아프리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어떻게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아직도 잘 하고 계시고 이게 플랫폼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됐던 것들을 좀 가보면서 좀 느끼는 것도 좀 많았고 아프리카에 뭐 재밌는 것도 좀 많고 뭐 캐치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래서 어저께 종수방 가가지고 아 요즘 아프리카 연구하고 있다. 올라가 캐치나 이런 데 올라간 거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그게 시스템이 있나 봐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노래가 나오잖아. 뭐 킥 드럼 베이스 뭐 얼마 뭐 별풍선 얼마 요금표가 있잖아. 그거 딱 쏘면 노래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트는 거예요 BJ가? 시그니처가? 아 자동이야. 그래서 막 같은 노래를 막 여러 번 추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아 그런 기능이 있구나.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게? 아니 그 추천해주는 거에 이렇게 계속 눌러보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건 되게 신기하던데. 트위치는 없잖아 자동으로 나오는 거.
트위치도 있어요? 근데 저 트위치에서도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 거 이제 뭐 게임 방송도 보고 뭐 캠방도 보고 오래 안 봐서 그렇지. 진짜 제가 오래 있는 데는 종수방밖에 없어. 종수방 혹은 롤방, 하스방. 나머지는 그냥 한 들어가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냥 나가. 지금 몇 시에요? 3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설설 또 돌아가야겠네. 이제 막 올라가. 산. 조그만 산. 그리고 여기 대모산에 맨발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흙길. 근데 여기 산에 올라가니까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해서 송출이 원활하지 않는데. 내려가야겠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오니까 좀 나와요? 이게 옆에 마을도 있고 산이 높지 않은데도 그러네? 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 아. 돼요? 안 나오나 봐. 아, 채팅은 바뀌었는데. 아, 난 채팅은 옛날 방께 나오네. 나는 채팅을 못 봐. 아, 그럼 껐다 켜야 되는데 귀찮네. 이거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껐다 켤게요. 나 지금 방송 켜가지고. 아, 그러세요? 빨리 좀.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네. 네. 한 번에. 네. 켜가지고 걸로 진짜 빨리. 네. 아니, 갑자기 제가 떼까로. 떼까로. 떼까. 하나, 하나, 둘, 셋. 너무 이뻐. 하나, 둘, 셋. 셀카를 찍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디 가는 중이세요? 동상. 회사, 동상. 아, 회사. 아, 재밌게 노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씨. 대박인데요. 아, 저 그 방송 꺼진 동안 이거 근처 사시는 분이 선물 주셨어요. 잘 먹을게요. 아, 가루로 한다는 거 까먹었다. 오늘은 어차피 한 10분, 막 20분,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터졌는데 저는 방송이 계속 되긴 되거든요. 근데 채팅이 안 보여서 다시 리망했어요. 회사에 어떻게, 아 토요일이구나. 아 오늘 일하는 시간이 아니지. 일하는 날 그 날이 아니죠. 리방 안 해도 기다리면 돼요? 아씨. 아니 왜냐면 내가 영상 붙이는 걸 못하거든. 그래서 이거 결국 나중에 이거 한 거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는데 붙이기 싫어가지고 껐다 키기 싫었거든. 방송 대기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앱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에. 다음 주 중에 한번 야방 있으면은 킬게요. 방종매님 방폭 설정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앱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내려가서 그 터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가면은 건너가고 방종할게요. 이게 나이 들면 목이 가장 티가 나. 여기가 나이테가 생긴다고 한 살마다. 아니 그 열 살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겨요. 나무만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뭐 하나 보기 시작하면 내가 계속 보거든. 뭐 내가 계속 봐. 막 검색하면서 봐. 그래서 어저께는 막 뭐였지, 어저께 아무튼 어저께 무슨 유튜브 봤는데 신기하더라고. 요즘 어떤 거 보냐고? 아 유튜브에서 뭐? 비밀이에요. 고프라 성이다 보세요. 고거전 여기서 찍으면 되겠는데? 아, 나 마카오톡 서버 거기다 이거 만들어야겠다. 집 근처 해자. 땅 사들인 다음에 저 해자를 만들어야겠어. 저게 간지야. 성? 제가 그리고 소영이가 막 걸어당기다가 쭉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눈 내리는 지형이 있더라고요. 그 눈 내리는 지형 땅이 주인이 없어. 그냥 다 파지면 파죠. 그냥 거기다 지어도 되겠던데? 땅 주인 없으니까. 굳이 땅 안 사고? 뭐 거기 끝에까지 뭐 사람들이 올까? 승빠 땅이에요? 아 승빠 나 내 거 허용해줘가지고 파줄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거기 안 사면 남들이 부술 수 있잖아. 아니 그래갖고 아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땅을 안 사면서 내 땅으로 쓰기. 부수고 싶지 않게 하기. 별로 여기다가 시간 들이고 싶지 않게 만들기. 그러면은 돈 굳이 안 들여도 땅 안 사도 내 땅 되는 거야. 부시고 있는 동안 내 시간 아깝게 만들기. 그리고 자괴감 들게 하기. 그리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자아 성찰하게 하기.
그렇게 할 수, 그렇게 만들면, 건물을 그렇게 만들면 안 부수죠, 아무도. 실제로, 제 아프리카 아파트 권한 모두에게 허용해놨는데, 아무도 안 부수죠. 모두가 건드릴 수 있게 해놨어요. 모두 허용. 근데 아무도 안 부숴요.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했다, 이미. 설산에서도 그냥 땅 안 사고 그냥 지어도 될 것 같다. 아, 여기 커피 산대도 왔습니다. 꽈리바게트 다시 왔고요. 수염은요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그럼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면도기로. 그 전기 면도기 말고 그냥 이렇게 미는 거 있죠. 라인 따라 이렇게 따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 따라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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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자란 거고 뭐 전체적인 길이는 그 탭 끼워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길이를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잘라내는 거죠. 지금 여기 안 잘라서 지금 자랐잖아요. 여기 잘라야죠. 이런데 볼에 닿잖아요. 이렇게 목 아래랑. 수염 있으면 소희가 싫어하지 않나요? 일단 쓰레기 좀. 아,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 쓰레기통이 없었거든. 옛날에는 소영이가 소영이가 수염 기르는 거 싫어하냐 좋아하냐. 제가 전에 한번 깎은 적 있거든요, 블리즈컨 가기 전에. 오히려 어색해요. 소영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수염 있는 아빠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수염 없는 걸 어색해. 아빠 왜 그래 이래. 왜 그렇게 됐어 이래. 그리고 안에도 그냥 수염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뭐 다 상관없는데 수염 있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의견. 저는 수염을 밀어보니까 확실히 턱라인이 무너진 게 보이는구나. 아, 수염을 처음에 기르게 된 이유가 턱살이 너무 쪄가지고 어? 뭐가 가려지잖아 해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수염을 밀려면 일단 헬스부터 해야겠다. 헬스하기 전에는 수염을 기르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터널까지 다 왔습니다. 터널 여기 저희 지나가면은 방송 끌게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켰어요. 3시 반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미라클 연속 방송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내일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방송 시간이 아니다. 기록이 이어지는 거다. 자, 기록을 위한 기록으로 계속 여러분들 행진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자, 저희 통과하게 되면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쉬셈 그냥. 아니요, 쌍배님이 20 며칠 했으니까 저도 20 며칠 할 거예요. 최소 기록으로 위한 기록이라도 20 며칠 이상 해야 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칼은 뽑았으면은 이 칼에 피를 도포해야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뽑기 전에 생각하라고. 칼에 피를 스프레드해야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자꾸 칼을 뽑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집어넣고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이야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이야 뭐 칼 뽑았다 다시 넣어도 돼. 근데 이제 거의 웬만한 상황은 뽑았으면 뭐가 있어야죠. 재능은 게으른 자의 핑계일 뿐. 마치 그거 같다. 판타지 세계 갔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 같다. 이제 현실 세계로 가야 돼. 아프리카 세계 갔다가 이제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통과하면 기억 지워지는 거임. 아, 이거 문이 있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문을 내가 전에 지나갈 때 한번 봤는데 없네. 나영석 PD님 올 때 오실 때 아프리카 키나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그때도 동시송출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그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이거 문 있잖아. 비상구 이때니까. 우리 동네 미닫이 문인데 여기도 있잖아. 아, 아니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저 밖에 보이죠? 빛이 보여요. 이제 현실 세계로. 슬리퍼 신었나요? 예. 어, 사람 온다. 건너편에도 사람이 와요.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들 안녕.